흐르나라 코로스소 린린. 원피스에서 해적왕 후보이자 바다를 지배하는 세력은 네 개의 세력 사왕이 있으며 현재 사왕은 거대한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해적단이 아닌 산하 해적단들과 수많은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사왕을 깨부수려면 엄청난 거물들이 함께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과거 사왕의 포스는 해군 본부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왕은 바다의 제왕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사왕은 해군 본부와 왕하 칠무해와 함께 바다의 3대 세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왕끼리는 사이가 좋지 않으나 서로 싸우지 않는 건 한쪽이 이긴다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 다른 사왕이나 세력의 먹잇감이 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스만은 현재 사왕보다 뛰어난 과거 사왕 중 최정점의 인물은 흰수염 뉴게이트이며 과거 록스 해적단의 멤버였습니다. 원피스를 찾아낸 최초의 해적왕 라이벌이자 원피스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는데요. 과거 해적왕 노조가 죽고 금사자시키가 자취를 감추자 사실상 바다의 제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해적왕 자리로 오를 수 있었던 흰수염이지만 흰수염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칠무의 도플라밍고는 25년간 흰수염은 왕자의 자리로 오르지 못한 게 아니라 오르지 않은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숙대기 히로히메와 오다니 츠카즈 소노 이스노 마이니 군린시다. 원피스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흰수염은 과거 가족이 없어서였는지 자신의 동료들과 산하의 적단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는데요. 현상금이 50억 베리가 넘으며 초인계에서 매우 뛰어난 열매인 흔들흔들 열매를 먹은 악마의 열매 능력자였습니다. 전성기를 보면 록스의 적단이 갑벨리 전투 시절 록스에게 명령을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로저와의 전투에서는 폐왕색폐기를 이용한 폐위감 공격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카이도우를 이길 수 있었던 오뎅을 일격에 날려버린 로저와 박빙의 힘으로 급이 다른 걸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전 세대 최강자인지 사왕으로 찾아온 샹크스는 물론 해군 대장들까지 애송이 취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흰수염의 제대로 된 강함은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벌어진 정상전쟁에서 나왔으며 해군은 흰수염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는데요. 해군을 대표하는 3대장과 해군원수는 물론 중장들과 왕하 칠무해까지 모으며 한 해적단을 상대하는 데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정상전쟁 첫 시작에서 흔들흔들 열매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었으며 사실상 섬 하나를 침몰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생고쿠는 흰수염을 보며 저자는 세계를 멸할 힘을 가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세계를 멸할 힘을 가졌습니다. 스쿼드의 개삽질로 흰수염은 위기에 처한 것인가 싶었지만 해군 중장들을 모두 일격에 나가떨어지게 만들었는데요. 대장들도 큰 공격을 날리지만 흰수염과 1대1 싸움에서 이기기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정상전쟁의 정점에 괴물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흰수염을 세계 최강이라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나이 때문인지 지병을 가지고 있던 흰수염은 아카이노에게 빈틈을 보였습니다. 명치에 구멍을 내버리는 명구빵을 맞아버리며 이제 죽는 줄 알았으나 흰수염은 얼굴이 반이 날아간 상태에서도 아카이노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노화와 지병 그리고 스쿼드의 삽질과 명구빵까지 맞은 이런 상황에도 해군을 혼자 몰아붙이나 결국 검은수염 해적단에게 다구를 맞으며 일어선 채 사망하고 맙니다. 흰수염은 전략가로도 매우 뛰어난 면모를 보이며 사실상 로저 이후 해적왕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원피스와 디츠다이스르 사왕 중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리고 있는 카이도우는 흰수염 제안으로 록스 해적단의 견습선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카이도우는 이 시절부터 완전 무적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1대1 싸움에서는 카이도우가 무조건이라 말하기도 하였으며 이런 최강의 생물이라는 이명을 얻은 건 물고기 물고기 열매 청룡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록스 해적단에 있던 빅맘과 카이도우는 갑벨리에 쳐들어갔으며 철룡인이 버리던 인간 사냥 게임 상품인 물고기 물고기 모델을 먹게 되었는데요. 물고기 물고기 열매는 빅맘이 카이도우를 동료로 꼬실 생각으로 넘겨주었으나 카이도우는 빤스런을하며 자신의 백수 해적단을 세우게 됩니다. 유루사맥! 악마의 열매를 먹으며 지상 최강의 생물로 거듭났으며 게코모리아를 포함한 다수의 싸움을 거치며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이후 와로쿠니를 점령한 카이도우는 사왕의 자리로 올라서게 되었는데요. 1대1로는 최강이라는 카이도우 본인도 자신과 싸울 수 있는 상대는 현재 전성기인 샹크스와 흰수염이나 록스디집의 골드로죠.
오뎅 정도의 정말 소수의 폐위감 공격이 가능한 정점의 강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루피와 함께 쳐들어온 사무라이들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으며 사실상 초기 제대로 루피를 확인사살만 하였다면 사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사왕을 우습게 보고 덤벼든 밀짚모자 루피를 4명팔괴로 한 방에 리타이어 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루피를 각성시키려고 작정을 하였는지 또 한 번 승리 후 루피를 살려주며 루피를 훈련시켜 주었는데요. 카이도우는 일타강사로 거듭나려 하는 것인지 세 번째 만에 루피가 각성을 하자 패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되는 카이도우는 용암으로 떨어져 리타이어 되었지만 빅맘과 함께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의 내몬다나 마다 이기지만다. 카이도우는 과거부터 몇 번의 패배 끝에도 계속 등장하였으며 지상 최강의 생물이라는 이명답게 카이도우는 고대병기 플루톤이 깨어날 때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카이도우를 지상 최강의 생물로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는 빅맘도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엄청난 강함을 보였는데요. 일반적인 인간이지만 거인족 왕을 5살에 하늘나라로 보내버리며 특출난 신체의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인족을 때려잡은 것은 과자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으며 자신을 거두어준 마더 카르멜도 과자를 먹다 같이 먹어버렸습니다. 이후 소울 열매 능력을 얻게 된 빅맘은 악명을 떨치기 시작하였으며 과자를 바치지 않는 국가를 멸망시켜버리기도 하였는데요. 마더 카르멜이 얘기하던 모두가 같은 눈높이에서 평등한 꿈이 나라를 신체 사이즈를 똑같이 만드는 거로 착각한 것인지 거인화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사황이 된 현재까지도 종족과 거인화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중의 아라이루 진슈가 가족となり 빅맘은 사황의 홍일점이었으며 빅맘이라는 이름에 맞게 43명의 남편과 85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다산의 여왕입니다. 과거 엄청난 미모를 보였던 빅맘이었지만 출산으로 외모가 무너져버리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출산 횟수에도 빅맘의 강함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신체 능력 자체가 미쳐버려서인지 웬만한 공격으로는 무장색 강화조차 하지 않으며 소울 열매 힘으로 자가복구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우와 키드가 연합으로 싸워 겨우 용암으로 떨어뜨렸으나 이마저도 용암으로 떨어진 게 아니었다면 빅맘이 로우와 키드를 결국 이겼을 거란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소울 열매 능력으로 사실상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를 이용하여 자연계열매 능력도 사용이 가능하며 상대의 수명까지 빼앗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몇 안 되는 깡따구로 강함을 가지고 있어야 빅맘에게 졸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며 웬만한 해적단의 간부급들도 빅맘에게 수명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웨딩 케이크. 그 사황 중에서는 제일 어렸던 빨간머리 샹크스는 어린 시절부터 로저 해적단의 일원이자 로저에게 신뢰받는 인물로 밀짚모자를 물려받았습니다. 초기 이스트블루 공치에게 팔을 잃으며 생각보다 겁나 약한가 보다 싶었지만 최강의 검사인 미호크와 박빙의 대결이 가능한 인물이었는데요. 새로 현재 사황을 포함하더라도 패기 하나만은 사황 중 최고라고도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로저 해적단에 있던 샹크스는 실제 원피스가 있는 라프텔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버기를 간호하기로 하며 라프텔로 향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끈다따라 우리たちは いつか 자신의 船で 行くよ. 라프텔에서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된 로저가 돌아오자 샹크스는 로저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았고 로저의 대답을 듣고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샹크스는 세계 정부나 잃어버린 역사와 얽힌 스토리가 있을 거로 추측되었는데요. 이후 로저가 사망 후 샹크스는 선장 로저의 밀짚모자와 함께 자신의 동료를 모아 빨간머리 해적단을 만듭니다. 최종장 기준에서는 현역 해적들 중 1위 현상금을 가지고 있으며 팔을 잃은 외팔의 비능력자이지만 패기만으로 해군 대장조차 쫓아버리는 강함을 갖고 있는데요. 흰수염과 만남에서도 패기만으로 간부급의 아들을 기절시켜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정부 오로성과 해군본부 센고쿠는 해적이지만 샹크스를 약간의 신뢰하는 모습을 비추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샹크스가 철룡인의 자식이거나 신이기 사단과 연관이 있어서라는 추측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최근엔 빅맘을 꺾고 복수를 하러 온 30억 베리의 현상범 캡틴 키드를 노조의 기술인 카무살이 한 방으로 리타이어 시켜버리며 급이 다른 걸 보여주었는데요. 거인족과도 매우 친분이 두터운 모습을 보이며 최근 원피스를 찾으러 가려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무고무 열매가 사실상 사람 열매 모델 신니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며 이걸 의도한 것인지 필연인지 밀짚모자 루피에게 먹이게 되었는데요. 그 상황 중에서도 나이나 여러 면에서 발전할 가능성과 원피스를 찾기 가장 가까운 남자였다고 생각되며 현 상황을 포함하여도 샹크스가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스만 보면 현 상황보다 뛰어난 구상왕들은 리타이어된 인물들이 많으나 만약 재등장 시에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인물들로 최종장의 모습을 나타낼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서로 돌이니고 가. 응? 원피스.